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청주시 오송읍 2산업단지 일대 5천여 세대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상수관로에 남아있던 부유물이 떠올라 탁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이 일대에 또 흙탕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. 김세희 기자입니다. 물을 틀자 수도꼭지에서 뿌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. 세면대에 고인 물은 진흙을 풀어놓은 듯 진한 갈색을 나타냅니다. 청주시 오송읍 2산업단지 일대 아파트와 주택의 수도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. 날이 지나도록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씻을 수도,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별 수 없이 물을 사용한 주민들로부터는 설사나 구토, 두드러기 등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린 애기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애기들 뭐 젖병 뭐 이런 거 다 씻고 애기들 씻길 때 애기들 빨래 이런 걸 물을 못 쓰니까 많이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. 청주시가 어제 저녁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파출소 등 일부 장소에서 비상식수를 나눠주긴 했지만 일부 카페와 식당은 식수가 부족해 하루 영업을 포기했습니다. 해결 안 된다고 그래서 영업도 아예 안 되고 다들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다른 상가들도. 네. 오송읍 일대에 흙탕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해 말 상수도관 공사 도중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이번 흙탕물은 상수관로에 남아있던 토사가 다시 떠올라 가정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기존 관로 내에 미세 토사들이 관로에 부착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탈락이 되면서 재부유되면서 혼탁수가 발생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까지 피해 세대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상황. 청주시는 아파트 저수조 등의 흙탕물 배출 작업을 마친 뒤 오송 2산단 생활용수 관로 전체를 세척한다는 계획입니다. CJB 김세희입니다.